자 부정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배 미분 알고 있죠? 고배 미분을 가지고 적분식을 만들면 그결 고배 적분이라고 안 하고 부분 적분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유는 고배 적분식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이항해서 쓰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는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개의 식이 있는데요, u라는 식이 있고요, v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u라는 식을 미분하면 당연히 u 프라임이 될 거고요 v라는 식을 미분하면 당연히 v 프라임이 되겠죠 거꾸로 u 프라임을 적분 해야 u가 되고 흰색이 적분입니다 적분 그 다음에 v 프라임을 적분 해야 v가 되겠죠 당연한 건데 요거를잘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제가 지금부터 식을 한번 써볼게요 고배 미분 식을 써보면은요 자 u 곱하기 v라고 써있는 식을 우리가 미분하면 미분하면 앞에거 미분 곱하기 뒤에거 더하기 앞에거 내버려 두고 뒤에거 미분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거 식을 써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적분하면이니까요. 인테그랄 u 프라임 v 플러스 u v 프라임. 자 이렇게 된 식을, 된 식을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u곱하기 v가 됩니다. 근데요 덧셈에 대해서 이 적분식은 쪼개지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인테그랄 u 프라임 v dx 플러스 인테그랄 uv v dx는 u v 프라임 dx는 u곱하기 v거든요. 그래서 얘만 일로 넘길게요. 그래서 인테그랄 u 프라임 v dx는 uv 마이너스 인테그랄 uv 프라임 dx 이렇게 됩니다. 이거예요. 부분적분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서는 샘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느낌이겠지만 이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다는 겁니다. 곱의 미분을 하고 이것을 적분하면 얘가 된다는 아이디어가 이거죠. 덧샘에 대해서 각각 쓰고요. 첫 번째 거 내버려 두고 이 뒤에 거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요, 제가 밑에다 크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인테그랄 u 프라임 곱하기 v 이것을 적분하면 u 곱하기 v 마이너스 인테그랄 u v 프라임 dx예요. 자, u는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보고 얘랑 얘를 우리가 찾아서 써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찾아서 써야 돼요. 근데 u 프라임이 보여. 즉 이미 미분이 된 식이 보여. 그런데 u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노란색은 적분을 해주면 돼요, 적분을. 그다음에 v라는 식을 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여기 v 프라임 뭐 여기 v는 그냥 갖다 써 주면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v 프라임에는 뭘 해서 써 주면 돼요? 미분을 해서 갖다 써 주면 돼요. 식은 외워야 됩니다. 어떠한 식을 어떤 두 개가 곱해진 어떠한 식을 우리가 부정적분 하려면 하려면 uv 인테그랄 uv 프라임 이렇게 외워 줘야 돼. uv 인테그랄 uv 프라임이라고 외워 줘야 돼요. 말로 외우세요, 여러분. 말로 외우세요. 자, u는 어떻게 찾고 u 프라임을 적분해서 그리고 v 프라임은 어떻게 찾고 v를 미분해서 자 그러면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다고 했는데 그두 개의 식 중에 하나는 우리가 u 프라임이라고 칠 거고 하나는 v라고 칠거 아닙니까? 그러면 u 프라임 두개 중에 사실 쌤 앞에 있는 게 u 프라임이고 뒤에 있는 게 v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야 돼. 앞자리에 왔을 때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걸 앞에다 놓고 뒷자리에 놨을 걸 어, 뒷자리에 와야 계산이 편하게 되는 그 식을 뒤에다 놔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식 u 프레임은 앞에 앞 있는 식입니다. 앞에 앞자리. 그다음 얘는 뒷자리야. 그럼 앞자리에 오는 식은 이식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적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적분을 하기 쉬운 식을 써야 됩니다. 적분하기 쉬운 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익스포넨셜 엑스, 즉 지수 함수죠. 그다음에 삼각 함수. sinx cosx는요. 적분하면은 sinx는 -cosx, cosx는 sinx. 적분하기 더럽게 쉽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항 함수. 다항 함수 적분하면 되죠, 그냥. 그렇죠? n+n 아니, x의 n승 적분하면 n+1분의 1 xn+1승. 적분하면 되니까. 적분이 불가능하지 않죠. 그다음에 로그 함수는 어때요? 로그 함수는 적분 불가능합니다. 우리 적분 안 배워요. 일부의 로그 함수만 치환적분으로 적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그 함수는 적분하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요게 지금 적분하기 편한 순서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일수록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들은 오른쪽에 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한 적분하라는 이 식이 지수함수 곱하기 당함수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수 함수 왼쪽에 두고 다항 함수 오른쪽에 두고 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문제풀이를 보시면서 보시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부분 적분이라는 것은 뭐다? 아, 고배 미분을 적분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마디로 고배 적분이다. 다만 고배 적분을 이렇게 해서 그대로 쓰지 않고 넘기기 때문에 두개 중에 하나의 부분만 적분해서 식을 정리하는 과정이므로 이름을 그냥 분적분이라고 지은 것뿐이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문제를 푸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